얼티럴 필터가 인터그레이트된 저희 제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피니티 퓨전은 전 세계 500명의 퍼퓨전리스트들이 같이 디자인한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업 입장에서 제조된 제품이 아니라 실제 임상 경험과 많은 최일순환사 분들의 아이디어가 녹아들어가져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 대비해서 79가지 새로운 신규 특징이 탑재된 그런 제품임을 먼저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발표는 리저버 부분, 그리고 옥시저네이터 부분, 그리고 이번에 바뀐 보험 고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리저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피니티 퓨전은 메인 비너스 드레인과 카디오토미 드레인과 리서큘레이션 드레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목적에 맞게 필터링이 효율적으로 적용되어 있고 혈류의 와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면 유입구 쪽이 기존 제품과 달리 곡선형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벽에 부딪히지 않아 와류가 생기지 않고 에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대폭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저버 하단에서도 수직으로 혈류가 떨어져서 생길 수 있는 와류나 에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평적으로 호리전트 블러드 플로우가 이루어져서 천천히 지나가면서 부력을 통해서 에어가 선제적으로 제거될 수 있고 또 클락도 쉽게 떠올라서 쉽게 발견하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이 간단해 보이시더라도 페로모사와 비교했을 때 똑같은 에어가 리저버에 주입됐을 때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 파란색이 어피니티 퓨전에 남은 에어 볼륨입니다. 확실히 리저버를 지났을 때만 해도 에어가 선제적으로 대폭 제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옥시저네이터의 특징입니다. 옥시저네이터 상단에 버블 트랩이 설치되어 있어서 매시브한 에어가 유입되자마자 원심력을 통해서 상단으로 곧바로 제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에서는 펌프를 운용하시다가 에어가 발생하면 다시 프라이밍 하셔야 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었는데 이제 이 버블 트랩으로 인해서 에어가 선제적으로 제거되는 그 특성이 옥시저네이터에 담겨 있어서 그러한 에너지와 시간을 줄이실 수 있는 장점이 생긴 옥시저네이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백큐을 보통 쓰잖아요. 백큐을 쓰면 저 효과가 더 좀 더 좋아져요. 훨씬 더. 안에 이제 백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그래프에서 리저버 지났을 때, 펌프 지났을 때, 이제 옥시저네이터 지났을 때 남아있는 에어량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이 옥시저네이터 부분에서는 차이가 안 보이시더라도 아까 그 버블 트랩의 장점으로 인해서 확대를 해보면 T사의 FX25 제품보다 더 확실하게 에어가 제거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옥시저네이터에 혈류가 유입됐을 때 상단에서 측면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영상입니다. 원 중심에서 바깥으로 방사형으로 혈류가 균일하게 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산소, 열 교환 효과가 균일하게 효율적으로 일어나도록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타사 제품과 비교해보면 오른쪽의 타사 제품은 왼쪽 오른쪽으로 혈류가 반복해서 지나감으로써 혈류가 서로 부딪혀서 헤몰리시스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피니티 퓨전은 원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효율적인 블러드 패스웨이를 구현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사형 혈류 흐름은 여기 보시면 존을 6개로 나누어서 원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파이버가 덴스티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혈류 구성입니다. 그래서 각 존마다 아테리얼 필터는 25마이크로미터 어깨 최저 수준으로 구현이 똑같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미립자 필터링들도 효과적으로 필터링 될 수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옥시저네이터 상단에 메탈 얼러이로 접지회로도 디자인되어 있어서 하트럭 머신이나 롤러펌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 전기의 위험성도 제거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옥시저네이터와 리저버의 표면은 밸런스 코팅이라는 메드트로닉의 특허받은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체인의 말단의 하이드로필릭인 설페이트 그룹이 된 코팅이 화학적 코팅이 여기 적용되어 있어서 끝에 물층을 이루게 됩니다. 이 물층이 혈소판이 제품 표면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고 또 혈소판이 활성화돼서 클라스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한 코팅 기술입니다. 또 이러한 코팅이 혈소판의 기능을 또 보존해줌으로써 혈소판 성분 수혈의 필요성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보시는 그래프가 파란색의 밸런스 코팅인데요. 밸런스 코팅된 곳에 인비트로 테스트해서 이제
혈소판 기능이 더욱더 보존된다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술이 헤파린 없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헤파린 사용량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아테리얼 필터가 인테그레이트 됐다는 것인데요. 기존의 산화기와 필터와 튜빙의 라인을 570ml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피니티 퓨전을 도입함으로써 프라이밍 볼륨은 260ml로 310ml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프라이밍에서 약 30% 이상 프라이밍 볼륨을 감소할 수 있는 제품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체액량이 3300ml인 환자에 필요한 프라이밍 볼륨이 1500ml라고 했을 때 적혈구 용적률을 20%라고 가정한다면 어피니티 퓨전을 사용함으로써 310ml 이상 프라이밍 볼륨을 줄였을 때 적혈구 용적률을 22%로 계산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적혈구 수용의 필요성을 없애거나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을 간단한 계산으로도 도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수혈 부작용 보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수혈을 많이 하지 않는 시대로서 수혈하는데 수급의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피니티 퓨전을 통해서 수혈 받을 것을 3팩스 환자가 2팩을 쓰고 2팩스 환자가 1팩을 쓰고 1팩스 환자가 수혈을 받지 않았을 때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혈 부작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퓨전 제품을 통해 필터를 인테그레이트 된 것을 통해서 라인의 간소화함을 통해 혈류 저항이 낮아져서 같은 RPM 대비 플로우를 증가시킬 수 있고 헤모리시스를 감소함과 동시에 프라이밍 세팅 시간을 저희 써보신 선생님들의 샘플 써보신 분들 말씀에 가면 40% 이상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카디악 서저리 응급 환자에게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실 때도 빠른 프라이밍 세팅으로 환자에게 갈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OP캡에서 온펌프로 전환하실 때도 준비 시간을 단축해서 환자에게 가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너무나 많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카디아 서저리에서 OPD 퓨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험고시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식약처에서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기게 된 사항은 다번과 라번인데요.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빈혈을 진단받은 환자, 헤모글로빈 수치가 남자는 13 이하, 여자는 12 이하인 환자에게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신정질환 환자, CKD 스테이지 3에서 5의 환자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기존과 똑같이 19세 미만 무수혈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데, 무수혈 환자는 수술 후에 진행된 추가 수혈에 대해서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피니티 퓨전의 강점을 다시 요약드리자면 프라이밍 볼륨을 30% 이상 줄어듦으로 혈액 희석 효과를 최소화해서 환자의 수혈 필요성을 대폭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밍 세팅 시간도 40% 이상 줄임으로 카디아 소재를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며 옥시더네이트의 버블트랩, 방사형 혈류, 리저버의 특성 등 아까 보여드린 많은 동영상의 장점들로 인해서 에어와 클라스를 최대한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제품이며 짧아진 라인으로 인해서 회로저항이 낮아져 같은 RPM 대비 플로우를 굉장히 증가시킬 수 있어서 핸들링 하시기도 편하신 제품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뒤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여기 이게 가나다라가 이게 각각이에요? 아니면 합쳐져서 이 중에 하나라도 되면 이 중에 아니면? 하나라도 되면 되는 거죠? 그냥 엔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올. 올. 네. 그때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저게 나오면 된다는 거죠? 행복으로. 네, 일단은 그 기준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